1950년 일촉촉발의 위기 속에서 함께 싸워주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유엔사 참전국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안보대화는 이제 다양한 글로벌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의 회의체로 성장하였습니다.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은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다. 맞춤형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핵협의 그룹이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이 계속 고도화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에 제한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다양한 모든 방법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다. 다만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될 것이다. 스스로 북한을 압도하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 우리의 강력한 힘으로 자유를 수호하겠습니다. 억제의 힘은 더 넓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비롯됩니다.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자유통일을 추진하겠습니다.